유제품 가공업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 씨는 요즘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. 지난 2013년 밀어내기 갑질 사태 이후 주춤했던 본사의 물량 공세는 어느새 다시 제자리고 반품 요청도 헛수고입니다. 말단 직원이 한 일이다. 프로모션을 제공했으니 물량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게 본사 측 답변의 전부입니다. 수없이 많은 물량들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밀어내기 했던 부분이 이 나쁜 사람들은 이제는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용서를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의 지탄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. 한 달 매출 얼마를 보장한다는 허위 정보에 속아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실제로 1매출 뭐 200까지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후에는 뭐 거의 20, 30 정도 찍다 보니까 이건 뭐 인건비는 저기 가라고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2년 전 20건에 그쳤던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 조정 건수는 지난해 47건으로 2배 넘게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7건이 접수됐습니다. 허위, 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불공정 관행이 대부분입니다. 가맹점만 많이 모집을 해서 본부가 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사업 형태가 좀 가끔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계약서 안에 부당한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본부가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따져보고 계약부터 폐업까지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본사의 갑질 문화가 만연하면서 의뢰 눈물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